백내장 수술 후 사용하게 될 누진 다초점 안경입니다. 백내장 수술 후먼 곳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근거리를 볼 수가 없었고, 안경의 도움 없이 근거리는 잘볼 수가 없지만 원거리가 흐려 보였습니다. 그래서 중간 정도의 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역시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불편하게 됩니다. 누진 다초점 안경은 윗부분으로 먼 것을 볼수 있고 아랫부분으로 근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맞추신 누진 다초점 안경에 시저 플립을 함께 구매하셨습니다. 시저 플립의 경우에 아랫부분에 시저 플립 아랫부분에 장식 두 개를 먼저 아랫부분에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. 아랫부분에 고정을 한후 윗부분으로 쭉 당겨갖고 위에 장식 두 개를 프레임 상단에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시저 플립이 세팅되었습니다. 이제 뺄 때는 플립을 열고 상단에 굵은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시저 플립이 분리가 되겠습니다. 누진 다초점과 선글라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